그리고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이유 하나도 있어요.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KBS로 캐스팅 당했거든요. 이제 KBS에서 우리는 스탠드업 하거든요. 근데 나왔어요. 두 달 전에. 지금 개그 콘서트에 나와요. 왠지 개그 콘서트 안 보이신 것 같아요. 왜냐면 버전적 꼭 그 사람 아니야 하셔야 되는데 개그 콘서트를 안 보시는 나쁜 사람들 다 KBS 배신자들이에요. 이 스탠드업 코미디 미국 새끼들 거예요. 일단 우리 한국 거를 지켜야 돼요. 뭐야 이거. 하여튼 이제 KBS에 나오다 보니까 몸값이 올라갔어요. 네. 네, 저 원래 기자예요. 아니, 저 원래 직업이 있어요. 멀쩡한 직업이 있어요. 이분들처럼 백수 아니에요. 저 4대보험이 있어요. 이렇게 불안하게 살진 않아요. 뭐 스탠드업 코미디 망하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이야. 지금도 기자예요? 물론이죠. 네, 오늘도 회사에 가서 이란 이슈에 대해서 기사를 좀 약간 가짜뉴스를 쓰고 왔어요. 아, 왜 웃어요? 이게 현실 아니야? 가짜뉴스를 기술있게 써야지 그건 기자야. 막 지라시를 쓰면 안 돼요. 하여튼